그 시작을 강하늘 선수의 손끝으로 이어갑니다. 1매치 시작. 고등학교 졸업한 신입인데도요. 예. 아주 멋진 서비스. 조금 단단한 볼을, 예. 정말 좋은 볼을 찾아서 순간 임팩트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백헤드. 일단 이 탁구대나 이 장소에 대해서 아직 적응이기 때문에 빨리, 예. 적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부. 치고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자, 초반에 봤을 때 부드러움을 보기 때문에요. 예. 강한보다도 조금 더 컨트롤 능력을 하면서 잘. 예. 자, 허야의 리시브 한번 볼까요? 짧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수도 조금 더 생각해서 깊숙한 코스 선택 필요합니다. 있는데 레시였습니다. 선수가 빨리 그런 리듬이나 그런 면에서 빠른 속공 플레이지만은 양팀 감독들도 지금 다 일어서서 보고 있습니다. 네트 타고 넘어갔고요. 포핸드 전환. 생각됩니다. 참 그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좋아요. 자기에 맞는 볼이 왔을 경우에 안정된 선수가 이 분위기를 뒤집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었고요. 이곳 몸이 지금 굳어져 있어요. 조금, 예. 더 발놀림을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니다. 9대8. 서비스 변화. 그립거든요. 예. 서로들의 아직까지는 첫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적응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구. 네. 허예은. 걸리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힘을 빼주고 임팩트에 대해서 좀 생각. 네. 좀 강하은 선수가 사용하고 있는 핀풀 러버 같은 경우에는요. 볼이 직선으로 나와주셨습니다. 예. 강하늘 석점차 리드 강타. 아, 좋아요. 네, 좋을 것 같네요. 1대3. 밍이 조금 늦거든요. 그럼 박자에 리듬을 좀 잘. 3구 강하늘. 분석을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두 선수 이런 과정은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데뷔 무대죠. 네, 이 경기를 통해서 적응을 어려운 상황들을 잘 넘겨야 되겠습니다. 백핸드 라이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플 러버를 사용하여 8대3. 때문에 그 면에 조금 더 올려 쳐줘야 되는 백핸드인데요. 강하늘 선수입니다. 오, 좋아요. 9대6 앞서고 있습니다. 3구 공격이 아니거든요. 강하늘, 예. 선수가요. 그래서 허연 선수 그 박자를 지금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